여행 가는 비행기 표뿐 아니라 아이들 선물할 장난감이나 놀이공원 입장료, 또 외식 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 기념일이 많은 가정의 달 5월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대형 장난감 매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명 캐릭터 장난감은 가격이 5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진짜 원하는 거 가격이 다 비싸고. 또 그렇지 않고 대충 사주려니까 마음에 안 들어할 것 같고. 딱 책을 사주면 엄마는 좋아하지만 애는 안 볼 거고. 수입은 오히려 더 내려갔는데 올랐으니까 그런 게 좀 부담이 있죠. 어버이날 선물도 함께 준비한다면 지갑을 더 열어야 합니다. 최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어버이날 선물 또는 용돈의 예산은 평균 33만 6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날 선물의 평균 예산 12만 4,800원을 합치면 거의 50만 원에 육박합니다. 외식 한번 하려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달 삼겹살, 냉면 등 대표 외식 품목 8가지의 평균 가격은 서울을 기준으로 1년 전보다 최대 16.3% 올랐습니다. 국내 특급 호텔들은 이달 들어 점심 뷔페 가격을 1, 2만 원 더 올렸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 나와서 먹긴 하는데 옛날보다는 좀 즐거운 마음으로 나온 것보다는 좀 자금 계획을 세워서 나오는 편입니다. 성수기를 앞둔 놀이공원들은 일찌감치 입장료를 올렸습니다. 에버랜드의 하루 이용권은 지난 3월 4천 원씩 올라서 4인 가족이 방문하면 정가 기준으로 20만 원이 넘습니다. 고물가로 서민들에겐 반가운 가정의 달이 돈 나갈 곳 많은 걱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SBS 김수영.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